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날 귀한 은사집회 날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역사 찬양하시면서 은사집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하시네 역사하시네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응답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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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 다시 한번 역사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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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응답하시네 응답하시네 역사하시네 역사하시네
크신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께서 베푸신 멈추지 않는 성령의 권위 아버지께서 베푸신 성령의 크신 권세로 아버지께서 베푸신 멈추지 않는 성령의 권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멈추지 않는 권세 권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멈추지 않는 성령의 크신 역사 신역사 성령의 그 신열매 아버지 보좌 하실 때가 성령의 그 신역사 성령의 그 신역사 성령의 그 신열매 아버지 보좌 하실 때가 멈추지 않는 권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멈추지 권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멈추지 않는 권해 권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멈추지 않는 아버지께서 베푸신 아버지께서 베푸신 성령의 크신 권해로 아버지께서 베푸신 멈추지 않는 성령의 권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멈추지 않는 권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멈추지 않는 권위 멈추지 않는 권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버지를 생각하며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방법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 치료받고 응답받으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사집회는 실시간 간증 접수를 받습니다. 은사집회를 준비하면서 치료받으신 분들이나 또 오늘 예배 중에 또 은사집회 시 기도받고 치료받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818-7300번으로 전화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축복하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묵도하심으로 9월 은사집회 금요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찬송가 1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섭리와 뜻 안에서 귀한 재단을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성결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변화시켜주시고 아름다운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금식과 기도와 수많은 철학을 통하여 받아 우리에게 먹여주신 귀한 말씀들 위한 생명과 이와 능력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으로 전 세계를 이루며 또한 아버지 세계 교구화를 이루며 민족보가만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재단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 또 당회장님을 통하여 이루시고 하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들이 한채 오차도 없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마음껏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간경략의 섭리 가운데 귀한 만민의 재단을 세워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대성전 건축을 이루기를 원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우리 만민의 재단 창립하여 41년 동안을 뜨겁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로 하여금 대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는 합당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들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성결 복음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룬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또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섭리하신 그런 분들 열왕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대성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에 앞서 이루어질 성전 이전과 가나안 건축도 우리 아버지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셔서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직무대행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후 은사집회를 인도하십니다. 직무대행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응답받고 치료받고 변화되기 위해 기도하신 다음 3대대 대대교구장이신 임희영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정성과 사랑으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귀한 시간 단에 서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은사집회를 인도하실 직무대행님, 성령의 감동 앞속에서 귀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생명과 은혜와 능력될 줄 믿나이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옵시고 모두가 응답받고 치료받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키셨다가 금요 철야로 은사집회로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참선과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유익과 자기 뜻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하셨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며 십자가를 치기까지 그 사랑을 보이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심을 감사드립니다. 당회장님의 삶 속에 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선진들이 어찌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아버지 기쁘시게 하고 그 뜻들을 이루어주셨는지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해 보이심으로 본이 되고 빛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말씀을 마음신비에 새기며 자신을 발견하여 변화와 생명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직무 대님 오직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전부를 드리며 사셨습니다. 한 해 한 해를 어찌하면 성도님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며 기쁘심으로 드려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계절마다 어찌하면 아버지 기뻐하심으로 원하시는 뜻 가운데 행하며 드려질까? 시간 행사 하나하나마다 한 달이 그러할 수 있도록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쁘심이 되며 감동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드렸나이다. 아버지 추석이 되어지면 창립이 되어지면 또 은사집회가 되어지면 어찌 아버지 기쁨으로 드려지며 영광 돌려드릴까 그렇게 달려갔던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보셨나이다. 기뻐 받아주옵시고 영광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만민과 함께 하셨습니다. 기사와 표적과 권능으로 함께 하셨으며 사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불로 함께 하셨고 은혜의 담비로 함께 하셨으며 각 사람 마음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감동으로 기쁨으로 희열로 나타내 보여주셨나이다. 만민과 살아 역사하셨고 보이셨고 함께 하셨으며 우리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여 더 선한 향으로 아버지 기뻐하심의 향으로 올려드리길 원하는 이 시간들을 기뻐 받아주시며 흡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사집회가 그리한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직무대인님 말씀을 통해서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고 저희들이 자신을 발견하며 변화와 생명으로 나아질 수 있는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은사집회 아버지 기도해 주실 때 우리들이 통회자복이 임하며 발견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받고 치료받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 세계의 많은 성도님들로 각각의 심령에 기쁘신 아버지의 선과 사랑과 감동이 느껴지며 놀라운 치료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직무대행님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기도와 찬양과 모든 말씀에 사랑하심과 함께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여 성도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회를 보시는 이마교 목사님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화상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전국 전세계 GCN 시청자들과 성도님들에게 본당과 같은 감동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시고 기뻐 받아주옵소서. 각 분야에서 봉사하고 수고한 손길들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둔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대들을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대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대상 포진을 치료받은 백순옥 집사와 팔의 통증을 신속히 치료받은 박철국 집사의 은혜로운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9월 17일 주일 2023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10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올 것이란 예보와는 달리 남해안과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임직 예배 당일에는 맑고 화창한 날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직분을 받는 이들이 새롭게 세워진 복된 날 성도들과 참석한 내빈들이 한 마음으로 임직을 축하하며 기쁨을 나누었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축하하기 강사로 선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은 빛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고 간다면 힘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 점수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 66권 말씀을 무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장수가 되기 위해서는 불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장수가 되기 위해서는 거짓됨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근본 임직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세 명의 시무장로, 네 명의 명예장로, 144명의 시무권사와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38명의 명예권사, 일명의 권사님들 큰 총 189명이 새롭게 임직했습니다. 세계 기독교 네트워크 WCDN 회장 최은석 장로의 축사 후 우리 임직자 모두가 기워지기를 바라며 임직자를 대표해 이상철 장로의 답사가 이어졌으며 다 내어주시기까지 서송원 집사의 은혜로운 축가로 복된 날을 기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짧은 내 인생 그 오직 주의 임직자 모두 빛의 열매를 맺는 영적 장수로 나오시길 기원드리며 주 안에서 귀한 직분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9월 20일 본교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주민 구제 행사에 참여해 쌀 100포를 전달했습니다.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GCN 방송에서는 한가위를 맞아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던 2023 만민학의 수련회 교육과 캠프파이어를 방영합니다. 9월 29일 오후 7시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 2023 만민학의 수련회 교육 강하고 담대하라가 방송되며
행복과 기쁨, 감동과 충만이 가득했던 2023 마민아게 수련회 캠파이어는 9월 28일, 29일, 30일에 걸쳐 방영됩니다. 지시엔 방송 추석 편성 프로그램과 함께 더욱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창립 41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 및 축하 공연이 10월 8일 대전 만민교회에서 있습니다. 일대대 사교구 백순옥 집사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릴 때부터 귀 속안이 너무 아팠고 막 가렵고 그렇게 아픈 지가 한 30, 40년 되는데 옛날에 기억해보면은 제가 이제 밤에도 맨날 울었어요. 귀가 아프니까. 귀가 아프고 막 아프고 막 잠 못 자고 이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손을 여기다 대주고 이렇게 대주고 그랬어요. 귀도 잘 안 들렸어요. 귀가 가늘게 소리가 들렸지 막 제대로 이렇게 잘 못 듣고 또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돼야 되고 옛날에는 뭐 치료받고 이런 게 없었으니까 저도 이제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갖고서 그냥 그러고 참고 살았거든요. 만민교회를 어떻게 알게 돼갖고 이제 만민교회로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만민교회 와서 보니까 막 치료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줄 서서 이렇게 기도 받고 이런 거 하실 때 치료 받고 그런 거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아 나도 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저도 이제 조그마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한자 명찰 그거 이제 접수를 하고 그러고 이제 당회장님이 직접 여기 이제 그 명찰에 귀가 아프다고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귀에다 대고 손을 얹고 그걸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 뭐야 귀 아픈 게 없어졌어요. 이 귀가 또 막 이렇게 가려운 거예요. 소관이 너무 가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 손가락을 귀에다 막 깊숙이 놓고 막 이게 후볐어요. 너무 가려우니까 순간적으로. 그랬더니 그 녹두알처럼 요만한 돌멩이처럼 생긴 게 귀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 소관에서. 저도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귀 아픈 것도 없고 가려운 것도 없고 그런 체험도 제가 했었기 때문에 당회장님이라면 제가 100% 믿죠. 믿고 그리고 지금도 믿고 지금도 100% 믿고 지금도 신뢰하고 아 대행님도 이제 당회장님 대행님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이렇게 나갔을 때는 항상 이렇게 치료받는 것을 저는 믿어졌어요. 마음에 직접 체험한 권능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된 백순옥 집사. 그 믿음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작년 아마 8월쯤 되는데요. 그때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머리가 이렇게 오른쪽 머리가 이렇게 굉장히 아팠었어요. 그래서 뭐 생전 안 아프다가 아프니까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안 되겠다 싶어갖고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여기를 딱 보시더니 대상포진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진찰을 받고 일단 이제 변명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나왔어요. 처음에는 이제 요 가운데만 조금 아팠었거든요. 이게 자꾸 이렇게 아픈 게 번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한 일주일 되니까 이만한 이렇게 혹 같은 게 여기 딱 불어나갖고 뭐 이렇게 쿡 쑤신다고 저는 그런 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통증이 오면은 온 신경이 다 이쪽으로 다 쏠리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쏠리니까 그래갖고 한참을 이러고 있어야 되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반복되던 시간.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남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약간 이제 말다툼이 있었어요. 말다툼이 있어갖고 이제 약간 이제 소리들이 이제 약간 좀 커졌었는데요. 그래서 원인이 뭔가 하고 기도하다 보면 아 내가
그래서 그런 것이 왔구나, 질병이 왔구나. 어쨌든 뭐 대상포진이든 뭐 다른 질병이든 그냥 무조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만 더 이해를 하고 이렇게 상대를 이렇게 바라봐 줬어야 되는데 그런 거 돌아보면서 또 많이 또 해결기도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께 또 용서도 구하고 많이 또 일주일 내내 회개하면서 더 이제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발견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상대를 더욱 중심에서 사랑할 수 있기를 강구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혼자서의 믿음으로는 해결받을 수 없음을 느끼게 됐는데요. 너무 진짜 아팠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갖고 한 일주일쯤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지역장님을 통해서 이제 대행님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받게 됐어요. 지하에서 한 오후 2시쯤 이렇게 기도를 친히 이렇게 해주셨는데 딱 기도 한 번 받고 대상포진 그 막 통 그 수시는 통증이 바로 물러갔고 이제 오후에는 약간 미세한 통증만 머리에 약간 남아 있었어요. 그게 한 이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지나니까 바로 그 통증도 싹 없어지고 혹처럼 물렁하게 불어났던 것도 그것도 싹 없어지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안 아프고 사니까 진짜 살 것 같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팠으니까 그게 진짜 아파요. 대상포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갖고 지금 머리가 안 아프니까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안 아프니까 살 것 같아요. 고마워. 치료를 이제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손대 주셨으니까 치료 받았으니까 안 아프니까 그냥 말았거든요. 당회장 소개를 듣다 보니까 기치료 받은 것도 지금까지 간증도 못하고 아버지께 영광도 못 돌리고 이렇게 있었다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 은사 수련회 때 그때 이제 그 치료받은 분들 나오시라고 하셨을 때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용기 내서 진짜 용기 내서 올라갔거든요. 비록 직접 간증은 하고 내려오진 못했지만 주님께 제 마음의 향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께 또 영광 어쨌든 돌리게 돼서 너무 저는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촬영해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막 내가 옳다, 내가 제리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아프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기도하면서 돌아보니까 이제 상대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거예요. 쟤를 이제 좀 안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버지 성품이 선이신데 그 선을 좀 조금씩 이렇게 닮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간절해졌고요. 나의 부족함을 덮으시고 기다려주신 주님의 사랑. 이제는 그 사랑으로 더 변화되어 아름다운 열매로 나오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었고 또 죄도 많았었는데 이렇게 질병을 통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직무대행님 이수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중국 이교구 박철국 집사입니다. 7월 29일 토요일 제가 100m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팔과 어깨를 심하게 다쳤어요. 샌들을 신었었거든요. 샌들을 신었는데 엄청 빨리 달리다가 그 바닥에 걸리면 이렇게 걸리면서 넘어졌습니다. 몸 전체가 공중으로 뛰면서 땅에 닿으면서 이게 충격이 심했나 봐요. 넘어지고 나서 통증이 너무 심했고요. 근데 순간 드는 생각이 이게 팔이 뭔가가 잘못됐다는 느낌? 심상치 않다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팔이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심란했죠. 여러 가지 수련회도 가야 되고 체육대회도 해야 되고
또 체육대회 사회도 봐야 되고 차도 운전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갈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은 물병조차 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통증이 이어졌고 이 상황을 아신 교구장님을 통해 기도를 받게 됐습니다. 교구장님께서 손수건 기도를 진하게 해주셨죠. 손수건 기도를 받고 나서 진짜 거짓말로 같이 몸에 힘이 들어오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팔의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팔을 움직일 수 없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거 팔을 움직여봐도 되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바로 팔을 움직였는데 팔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뛰어도 보고 힘이 들어오니까 막 뛰어도 보고 팔을 움직여보고 막 통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때 그래서 체육 연습은 충만하게 마쳤죠. 마치고 나서 저녁에 집으로 갔는데 또 통증이 찾아오더라고요. 티셔츠 벗는 것도 벗어야 되는데 팔을 올리지 못하니까 저희 와이프가 막 도와주면서 했는데도 겨우 벗었어요. 막 이 벗을 때 이 가위로 그냥 찢어서 그냥 벗었으면 좋겠다는 느낌? 너무 통증, 올리지를 못하니까 벗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마음으로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사실은 그날 아침에 성도들과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일찍 일어나서 아침 일찍부터 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거랑은 반대로 저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제 개인적인 일에만 신경을 썼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심지어 약속 시간이 다 되어 갔는데도 그냥 제가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또 거기를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먼저는 제 유익을 생각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제가. 아버지요, 주의 일보다 나의 일이 먼저였음을 회개할 때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오른팔 다쳤으면 제가 운전도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여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넘어질 때 또 이 머리를, 이 얼굴을 지켜준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얼굴 눈썹 위가 살짝 벗겨졌더라고요. 만약에 얼굴이 쓸렸으면 진짜 난리죠. 어디 갈 수도 없었고 뭐 회사 출근도 못했을 것이고. 근데 감사하게도 여기 얼굴은 지켜주셨어요. 이번 이 기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좀 체험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느낌. 또 수련회도 바로 다음 날에 있고 하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할렐루야.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의대이죠.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준비했던 학예 수련회 은사 집회 시간. 수련회 첫날 은사 집회 시 직무대행님께서 기도하실 때 저도 통회 자복이 나오면서 제가 이런 합당치 못했던 것들을 회개했죠.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데 여기 팔이 자꾸 간지럽더라고요. 이거 치료해 주시나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 팔을 움직여 봐도 되겠다는 이 생각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움직였는데 통증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저는 성격상에 막 소심하고 이걸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서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인데 가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좀 강력하게 들었죠. 강하게 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제 발걸음이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네, 박철구 집사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먼저여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유익이 먼저였고 그런 거를 회개하면서 오늘도 제가 통회 자복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막 이렇게 팔이 막 이렇게 올라가네요. 할렐루야! 지금은 팔을 너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식적인 믿음이 아닌 직접 체험을 하면은
이게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이런 체험들, 믿음들,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을 한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 진짜 남들 보기에 좋은 신앙생활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 제 유익을 먼저 생각을 한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아 이거는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항상 저희는 이게 목자의 양떼이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치료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항상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시고 따르는 기사와 표적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케 해주신 참된 목자이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은사집회 때 진액을 다해서 기도해주신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몸소 경험한 치료의 역사를 통해 삶의 변화를 이루게 된 간증자들. 오늘 열리는 은사집회를 통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대상 포진을 치료해 주시고 다친 팔을 치료해 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첫 번째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고 연이어 은사집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직무대행님 나와 계시는데요.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고 은혜 받고 치료받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먼저 강단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전은 1-4 남선교회입니다. 귀한 재단에서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를 통해 참 자녀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변함없이 모이기를 힘쓰며 초대교회 같이 하나 되어 달려가는 선교회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공의를 쌓아주시는 당회장님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참 알곡의 열매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직무대행님과 신부단장 잘하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생명다에 인도해 주시는 원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 영적 장수로 나와 귀히 쓰임 받기를 소망하며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민 매거진으로 수고해 주신 GCN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또 간증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백순호 집사님 치료 받으시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또 내가 열심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매달리지 않고 그냥 기도를 부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좋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기도를 받아서 내가 치료받으면 그것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것이지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매어달려 치료받고 응답받고 축복받았으면 이 기쁨 너무 크고요. 또 믿음의 성장도 또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 우선 여러분들이 또 기도받기 위해서 오시기 전에 당연히 해야 될 건 회개거리를 찾아서 철저히 회개하셔야죠. 회개거리를 찾기는 또 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기면 회개거리를 찾으세요. 근데 회개거리를 찾아서 나오는 거 소용이 없어요. 회개거리를 찾았으면 충분히 회개를 하시고 오셔야죠.
여러분 이건 다른 겁니다. 아, 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질병이 왔고 사고를 당했구나. 그걸 가지고 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중복 기도해 주세요. 이 순서가 아니라 찾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또 최선을 다해 금식도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과의 담을 헐기 위해서 기도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치료해 주세요라고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셔야죠. 네, 이 백순옥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내가 회개하고 치료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믿음으로는 부족해서 또 기도를 요청하셨다라고 하시죠. 예, 그게 순서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실 때도 교구장님이 계시고 또 위에 대교구장님, 대대교구장님 계시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를 요청하시고 그리고 또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는 또 그 윗선에 아, 제가 기도를 해줬는데 아직 문제 해결이 온전히 안 됐습니다 하면 저한테 기도를 요청하는 순서가 다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자마자 오신다고 제가 그렇게 해서 기도해 드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백순옥 집사님 잘 하셨죠.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메어달려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도움을 구하시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질서도 쫓으시면 되겠고요. 대상포진의 통증이 이렇게 뭐 송곳으로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다. 그리고 또 번질 수도 있고 또 특히 또 머리였으면 여러 가지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는데요. 그래요. 의학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간증 사례들 많이 보면 의학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 치료받기 위해 병원도 가고 아니면 뭐 시술도 받고 했는데 안 돼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렇게 은사집회 치료받았습니다라는 분들의 간증도 꽤 많이 있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은 또 하나님께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진찰은 받고 진단 받고 오셔야죠. 병명도 알고 그리고 이제 오셔서 기도를 받으시니까 의학으로 그럼 어떤 거는 의학으로 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데요. 치료 못 받은 것도 있지만 치료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왜 돈 드리고 뭐 힘들이고 어렵게 합니까? 도리어 내가 하나님께 메어 달려 문제를 풀고 치료받으면 이거는 믿음이 쑥쑥 성장하니 영원히 잘 되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그리 하시는 거고 믿음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의지하시는 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나 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이런 연단이 연단을 통해서 더 성장하시기를 바라지요. 또 우리 사고 후유증 그 팔이 다쳐서 뼈가 다쳤는지 심줄이 다쳤는지 어디가 다쳤는지 그냥 이렇게 타박상의 멍만으로는 그렇게까지 고통이 심할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겨를이 없으셨어요. 왜? 수련회가 월요일이었는데 그 이틀 전에 사고를 이렇게 넘어져서 다치셨으니까요. 그래서 병원을 못 가시고 진단을 못 받고 오셨지만 어쨌든 그렇게 뭐 간단한 상황이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사고 후유증이셨는데 또 이렇게 신속하게 치료받아서 간증을 하시고 무엇보다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 사랑하는 마음 또 물질을 추구했던 모습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기회가 되니 또 그 시간이 고통받는 시간이 또 짧게 왜 축복의 시간 은사집회 수련회가 있었으니까 어려움 많이 겪지 않고 또 신속하게 회개하고 그러나 또 깊이 마음에 새겼으니 얼마나 아버지의 큰 사랑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내 실수로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믿음의 성도들 됩시다. 아 이거는 세상에 맡겨도 되고 뭐 이거 죄가 아닌데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치료받고 응답받았더니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분들이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세상의 의뢰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할 때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쌓인 신뢰가 없으니까요. 서로 신뢰관계가 쌓여야 큰 문제 앞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히 임하는데 평상시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 별로 필요 없는데요 하고 살다가 이제 정말 필요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신앙생활이 어떠한가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사집회에는 지금 선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니까 다니엘의 선인 것 알고 계실 텐데요. 굉장히 깊은 선이시죠. 이런 말씀을 또 의인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과 이런 선인들의 말씀을 들을 때 저분들은 참 대단하시다. 나하고는 거리가 먼데? 하시면 새 예루살렘을 포기하신 거라고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 이거는 너무 지극한 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내려놓으면 그럼 어떤 선을 이루실 건데요? 그냥 세상 사람보다 조금 나은 선? 그래서 그냥 구원받는 선? 그러면 안 되죠. 최고의 선을 배우고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이루리라 라는 소망으로 계속 달려가면 당장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죠. 새로운 삶 소망하고 달려가다가 혹여 부족하면 3천층에 들어가면 그래도 3천층 이상은 얼마나 복된 곳입니까? 주님의 품에도 안기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 목표를 크게 두고 그러나 목표는 크게 두고 행동은 행함은 없으면 또 이건 거짓이니까 열매를 딸 수 없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더 깊은 선을 또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선을 여러분들이 사모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 깊은 선에 도달하기까지 여러분 삶에서 하나하나 잘 적용하셔야 합니다. 지금 몇 가지로 또 오늘 말씀으로 다 하지 못해서 오늘은 1번 또 이제 주일은 2번 해서 다니엘의 선을 마칠 텐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지극한 다니엘의 선 그리고 다니엘은 정치인이었고 그래서 왕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고백하는 것이 본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만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게 다가오는 직장, 일터, 가족과의 관계, 또 신앙 안에서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안에서 오늘 다니엘이 당한 일처럼 누가 나를 애매히 고난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모함할 때 우리 삶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야죠.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할까?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 그래 나는 부족해. 그러니까 포기해야지가 아니라 아니야 나도 또 도전하고 도전해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리라 사모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듣고 흘러버리지 마시고 지금 오늘의 나의 삶 속에 무엇이 부족했던가 회개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또 치료와 응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치료받고 응답받는 방법, 사랑받고 축복받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한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신속히 응답받는 길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고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선으로 들어가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 치료, 축복은 따놓은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이러한 선을 이루지 못한 것을 찾아서 회개하시면 또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선이라 생각하면 착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희생, 헌신하는 것을 보통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앞서는 선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 그에 따른 행함이 우선되어야 하지요. 오늘 말씀드릴 다니엘을 통해 이런 깊은 선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룬 사람은 세상에서도 사람 사이에도 아름다운 선의 향을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선을 사모하니 짐짓 남을 괴롭히거나 악을 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을 이루기를 사모한다 하면서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아직도 불편하고 싫은 마음,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상대가 짐짓, 나를 괴롭히고 불이익을 끼치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는 지혜도 있어야 하지만 내 어려움을 피하려면 상대가 해를 겪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세상에서 누가 나를 괴롭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는 것을 미리 알아서 그것을 뭐 밝혔다든가 그럼 밝혔다면 악을 행한 사람의 악이 드러나겠죠? 악의가 드러나겠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고 뭐 하겠죠? 자, 내 어려움, 나를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려는 일들을 내가 피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상대에게 괴로움이 되고 어려움이 되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안다. 그래도 보통 세상 사람은 내가 나를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해를 끼친 게 아니니까 그 해를 피하기 위해서 나는 모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악을 드러냈으니까 라고 잘못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보통 삶에서 그래 할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니까 그 내가 그냥 피했는데 자기가 그냥 꼬꾸라지고 넘어진 걸 내가 무슨 책임이 있어?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드린 다니엘은 내가 피하여서 상대의 악의가 드러나고 그의 악을 들춰내면 내가 안전할 수 있는데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너무 깊고 오묘한 선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선을 행하다 보면 맨날 어려움만 당하고 괴로움만 당하고 모함만 당할 텐데요. 자, 그 답은 어떠한지. 육신의 생각으로는 어려움만 당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라고 순간 생각이 드셨습니까? 자, 다니엘의 결론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쫓았는데 맨날 어려움만 당할까요? 그 답은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가 오늘 내일을 통해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선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중심에서 깨달아 당장의 내 유익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다니엘의 선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마음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입니다. 이 말씀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걸리지 않으실 분이 없을 만큼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에서 벗어난 부분이 발견된다면 즉시 통회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어떤 죄악을 행해서 이것이 찔리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너무 깊은 이런 선에 말씀드리기에 그 말씀에 비춰보니 발견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인정하시고 아, 내가 그렇게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게 바로 은혜의 시작이고요.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아, 다니엘은 참 이렇게 아름다우시다. 나도 그런 상황은 안 돼봤지만 나 그런 상황 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나 쉽게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대단한 선과 믿음을 생각 자기의 것으로 착각할 때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들, 우리의 당한 일들 속에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정말 잘 대입을 하셔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에서 해를 끼치지 아니했다 했는데 여기서 해라는 것은 바로 상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며 크든 작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모든 경우들을 의미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내 편의와 유익을 위해 상대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본론에서 이 우리가 삶 속에서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의 예는 못 들어드립니다. 이번 시간도 또 다음 시간에 말씀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내가 굳이 악을 행하여서 해를 끼친 게 아닌데도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해를 끼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참 설명을 다 못하는 것이
참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우리 성결의 복음의 말씀 안에서 이런 말씀들이 다 있거든요. 오늘은 본문을 이 다니엘의 행하였던 선을 토대로 해서 오늘과 또 주일 저녁 예배 말씀을 전할 텐데요. 그 안에서도요 우리가 발견될 게 참으로 많습니다. 자, 나는 누군가에게 꼭 악의를 가지고 해를 끼친 것은 아니었지만 무의식적으로 나를 보호하다가 상대에게 어려움이 되고 해가 되었을 때 우리는 잘못이라고 생각할 잘 안 하거든요. 그러나 이 또한도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요. 깊은 선에 들어가면 그것이 민망하고 아,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해를 받고 말지. 내가 조금 어렵고 말지. 상대에게 나를 지키려다 보니까 상대를 어렵게 했네.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선.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을 듣고 볼 때는 아름답다 하실 텐데 세상은 뭐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요? 그거 좀 바보스러운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선의 마음이 없으면 선을 볼 때요 감동을 받기보다 아 뭐 꼭 그렇게까지? 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세상은 너무나 점점 악해져서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선의 모습을 내가 이루지 못했어도 흠모합니다. 내게 불리익이 되어져도 상대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이러한 선. 그런 사람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겠죠. 자, 그런 모습이 다니엘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던 다니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원래 유다 지파에 속한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주전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제1차 침입을 받을 때 다니엘은 젊은 나이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는 바벨론 왕이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중에 흠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을 데려다가 3년 동안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고 왕의 진미를 먹으며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있죠. 바로 그들로 하여금 후에 바벨론에 봉사하도록 철저히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었는데 다니엘도 이때 발탁된 소년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통 나라 간의 전쟁이 있어서 어떤 힘센 나라가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계속 힘으로 억압하는 이러한 나라도 있는가 하면 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쟁에 진 나라, 패배한 나라이죠. 이게 지배국에서 피지배국의 또 유능한 사람들, 정치인들, 뭐 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등용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은 지혜롭게 그냥 등용하면 자기네 나라에 이미 가지고 있는 민족성, 또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괴롭혔고 우리나라를 지배한 그런 지배국의 나라에 온전히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 느부갓네살은 젊은이들, 소년들,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그 정신이나 마음은 다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릴 때에 그들을 발탁하여서 진미, 좋은 음식, 좋은 옷으로 잘 먹이고 입히면서 자기네 학문을 가르치고 자기네 나라를 섬기고 사랑하게 만든 것이죠. 자, 이런 정책하에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왕의 진미에 하나님의 금하신 것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것을 먹게 되면 스스로를 더럽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맛있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먹게 해줄 것을 환관장에게 제안합니다. 자, 유대 민족들은 엄격하게 율법에 제한한 먹지 말아야 할 것, 먹을 것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왜요? 가증한 짐승들,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짐승들을 먹지 못하도록 가르치셨기에 이런 율법에 정한 것들. 그런데 이방 나라들은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 다니엘은 이렇게 율법대로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제안은 있을 수도 없고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상황이죠. 포로로 잡혀와서
어떻게 이것저것 가릴 수 있고 더구나 왕이 지정해 주는 음식을 내 종교에 맞지 않는다 해서 임의로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왕은 소녀들을 발탁해서 왕의 진미를 먹게 하고 좋은 의복과 왕궁에서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은 지금 이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문화들까지도 종교부터 시작한 모든 문화들도 가르치기 위함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저는 지금 이 음식은 이렇게 이렇게 채식과 물만 하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왕이 뜻하고 바라는 바에서 어긋나니 그걸 들어준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요구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그리고 보통 보면 이런 상황에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만 왜 튀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 삶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생각해보면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라고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저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지켜행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어찌하든지 믿음을 굳게 지키려는 다니엘의 선한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환관장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환관장은 다니엘의 요청대로 10일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먹게 해주었지요. 자, 그런데 다니엘의 요청한 대로 10일 동안 그렇게 시험적으로 한 결과 다니엘과 새 친구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더 나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게 되었지요. 이렇게 다니엘은 자기의 안위와 편리,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안주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여 그 율법대로 행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그냥 소년 다니엘은 떡잎부터 알아볼 수 있어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고 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이러한 굳건한 신앙과 믿음. 자,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것 같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굳건한 신앙과 믿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으니 앞서 먼저 지금의 이런 다니엘의 믿음의 결과가 잘 먹은 소년들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답을 해드렸으니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그래서 손해보지 않았다는 거 알 수 있는데요.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러한 신앙을 기뻐하시니 크게 은총을 더하십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다니엘과 새 친구이죠?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했습니다. 똑같이 가르침 받아도 뛰어나게 하시는 분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이렇게 다른 소년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냥 같이 배운 소년들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 다른 이방, 지금 이방 나라에 와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그 나라의 머리급들, 머리 학식 있는 이들보다 더 뛰어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라고 인정하죠. 그러니까 다른 학식 있는 이들보다 박사들보다 더 뛰어난 다니엘이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받아 바벨론의 모든 도를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올랐으며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까? 다니엘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이죠. 왜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뢰하니 손해볼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라거든요.
하나님 저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요. 건강하게 해 주시고요. 또 지혜도 더 뛰어나게 해 주시고요. 일을 할 때도 좋은 성과 내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윗사람에게 칭찬받고 동료들에게 사랑받고 뭐 좋은 기도는 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내 삶은 살지 않으니 어찌합니까? 다니엘은 무엇을 구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을 이루니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렇게 복받는 사람이 됩시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다니엘 같은 신앙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사랑을 받고 칭송을 받고 나라의 인정을 받는 것 그뿐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의 지위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 벨사살 왕에게도 인정을 받아 바벨론의 세 번째 높은 치례자가 되었고 벨사살 왕이 죽은 후에는 다리오 왕에게까지 총애를 받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다른 이들보다 뛰어남을 인정하여 모든 총리들과 우리나라는 총리가 한 분이신데 여기는 여러 총리가 있으니 그 모든 총리들과 방백들 위해 그리고 또 많은 나라들을 지금 정복했죠. 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이렇게 모든 총리들이라고 표현하죠.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수석 총리로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배경의 시작입니다. 자 다리오 왕은 지금까지 그 전에 있었던 왕들도 다니엘을 인정하고 또 총애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이렇게 총애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모든 정치인들 위해 제일 수석으로 뛰어나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만큼 인정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게 탐탁지가 않죠. 왜? 다니엘은 일개 지금 포로로 잡혀온 타국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왕의 총의 최고의 사랑과 신임을 받고 있으니 총리들과 방백들이 이에 대하여 시기하여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고소할 틈을 찾고자 하죠.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마음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왕을 사랑한다면 나보다 더욱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왕에게 큰 보탬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사랑받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임금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할 나라의 머리급들이 임금에게 유익을 주는 다니엘을 고소하고자 틈을 찾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 유익이 최우선이에요. 나라를 위하고 저 사람이 잘 돼서 저 사람이 머리가 되면 왕에게 유익하고 나라의 유익인가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죠. 내가 저보다 낮아졌어. 저 사람이 높아지고 인정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이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그러니 상대도 인정하지 않고 상대가 선 것이 못마땅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러니 어찌하든지 상대의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심히도 악한 마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참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 안에서도 형이 동생보다 더 사랑받으면 동생이 시기하죠. 동생이 형보다 더 부모에게 사랑받으면 형은 시기 질투의 마음으로 동생이 뭐 잘못한 거 있어 보세요. 부모님께 이르죠. 이런 모습들이 다 비슷한 모양이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서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어찌하든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죠. 누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열심히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야 저렇게 열심히 해서 교회에 큰 힘이 되면 좋겠다. 응원해 줘야 하는데 어찌하든지 흠을 잡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100% 다 잘하면 좋죠. 그러나 부족한 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잘하는 거 열심히 하는데 부족한 면을 보고 계속 흠을 잡고 있고 한다면 누가 100%의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다 마음에 들 리는 없다. 그러니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저렇게 하면 좋을 텐데, 아, 대행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런 말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런 거에 내가 상처를 받거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오래전에 이제 마음 먹고 사역해 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앞서가는 일꾼들에 대해서 누가 뭐 이거는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요, 저것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전 도리어 얘기합니다. 다른 거 잘하는 걸 칭찬합니다. 그러면 잘못한 걸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은 흠잡을 게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한 것도 있고 흠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크게 해를 끼친다든가 죄와 악이 아닌 이상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면 될 것이고, 그렇게 남의 부족한 게 보이면 나를 돌아보세요. 나라고 지금 내게 맡겨진 사명에 잘 열매내고 있는가? 나도 칭찬받을 만한 모습인가? 나는 내 것에 열매 없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나도 잘할 것 같죠. 다 시기 질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사회에서도 정치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죽이려고 죽이려고, 없으면 없어도 찾아서 만들어서라도 뒤집어 씌워서라도 죽이려고 하지만 뭐가 조그만 게 있으면 눈덩이 같이 커지고, 용서하고 이해하면 될 걸 그리하지 못하는 이런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만 그러합니까? 나라 역사만 봐도 다 한결같이 이런 시기 질투에서 모함이 나오고 선인을, 의인을 죽이는 많은 일들을 볼 수 있죠. 다니엘도 지금 그러한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내가 그런 악인이 되면 안 되겠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해를 끼치고 누군가를 그렇게 해롭게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악하다, 하나님이 악하다 싫어하시면, 지켜주시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많은 질병과 문제들, 그 안에서 어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악을 우리는 멀리하고 내 마음에서부터 벗어 버려야 합니다. 더 깊게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제 이러한 내 안에 이렇게 다니엘에 함께했던 정치인들과 사람들은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해를 끼치는 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리하지 않으셨지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라에 큰일을 하다 보면 아무리 잘해도 흠이 남고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 틈, 아무 허물이 없었다고 할 정도이니 매사에 얼마나 진실되고 충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다니엘을 모함한 이들은 나라의 머리급들이니 얼마든지 없는 일을 만들어서라도 관계를 꾸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그럴 수 없었던 것은 다니엘이 그만큼 왕의 신임을 돈독히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을 시기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들은 왕을 위하는 척하며 계략을 꾸밉니다.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왕의 위엄을 세우는 한 가지 금령을 정하실 것을 요구하지요. 그것은 누구든지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금령이었습니다. 각기 나라마다 민족마다 섬기는 신들도 달리 있고 또 무언가를 부탁을 하는 이러한 신뢰하는 이들도 있겠죠. 그런데 한 달 동안은 그런 것들을 금하고 오직 왕에게만, 왕만 섬기게 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규율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왜 이런 내용으로 금령을 만들려 했겠습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세 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것을 통하여 고소할 틈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다니엘을 고소할 만한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자
이제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함정을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총리들과 방백들의 제안을 들은 왕은 마음이 흡족하여 조서에 어인을 찍고 금령을 반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세 차례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다니엘을 시기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다니엘에게서 고소할 틈을 발견하고 왕에게 고했습니다. 이거는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한 덫이었는데 다니엘이 그대로 밟고 걸려 덫에 갇혔습니다. 자, 왕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금령을 어겼습니다 하고 말하였지요. 그때서야 깜짝 놀란 다리오 왕은 금령을 제정한 것이 왕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모략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어인을 찍은 금령이 반포되었으니 왕으로서도 번복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되고 말았지요. 자, 신하들이 지금 다니엘이 금령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라고 의견을 보고를 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은 그렇게 처결해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왕이 다시 물리치고 근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찌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 고민을 합니다. 다니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합니다. 하지만 계략을 꾸민 무리들이 물러가지 않죠. 다시 왕에게 나와 법대로 행할 것을 재촉함으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가불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굴의 입구는 돌을 굴려 막았으니 이는 다니엘을 처치한 것에 변개함이 없게 하기 위한 의도였지요. 그러자 왕으로서도 구해줄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며 다니엘의 구원을 소망하는 말을 전합니다. 그냥 이거는 그걸 믿는다기보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왕도 어떻게 다니엘을 이렇게 저렇게 고민해서 구해보고자 해도 그리할 수 없는 법령으로 정한 것이기에 왕의 위엄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기면 왕의 말을 어긴 것이니 이제 무슨 말에 권세가 따르겠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고민해봐도 다니엘을 살릴 수 있는 방도가 떠오르지 않고 악한 무리들의 뜻대로 또 이게 법으로 정한 것이니 그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하는 이런 상황.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알게 돼. 그렇게 해야겠구나라고 정한 이 다리오 왕은 그렇게 그냥 다니엘이 죽음으로 맞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러니 너의 믿는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 미안한 마음 이런 마음이 다 담겨있는 왕의 사랑의 표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뒤에 지금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결과 후에 나오는 본문이었고요. 본문을 여러분들 읽기 전에 배경이 지금의 설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니엘은 억울한 죽음을 앞두고 과연 어떻게 행했겠습니까? 자, 우리는 다니엘이 어떻게 행한 것도 알고 또 결과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다니엘이 어떻게 존귀함을 받았는지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잠깐 내려놓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전하기 때문에 내려놓으시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지금 여러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모함하기 위해 걸어놓은 법령, 정한 법령, 덫이라는 것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죠. 자, 이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압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피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 어떻게 무언가의 조치가 뭐가 있었어야 할 것 같은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 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 더 감동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억울한 죽음 앞에서
또 이렇게 던져지기 전에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신임을 톡톡히 받았으니 당당하게 항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모함하고자 하는 이들의 괴계라고 왕에게 알리면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지혜와 권세를 동원하여 어떻게 해서든 금령을 뜯어 고치고자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다니엘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정치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법이 제정되었다. 그래도 그런 제정된 내용을 다니엘이 안다면 아 이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든지 바꾸고 다른 길을 열고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죽으면 악한 이들의 궤계에 넘어가는 것이니 지금은 잠깐 신앙적인 예외를 두어서 죽음을 모면할 길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30일 동안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지 않고 닫고 예전에 항상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로 표현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곤소곤 기도하면 아니 이 지금 거의 수석 총리가 되는 다니엘 이런 다니엘의 권세 그 권세가의 집에 아무나 막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조금 바꿔서 상황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 지혜를 우리로 표현하면 지혜를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30일 동안만 잘 넘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지만 다니엘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악한 이들의 계계와 공격, 죽음이라는 사실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한 번 믿은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왕의 신임을 잃을까 봐 비굴하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명예와 권세를 잃지 않기 위해 비진리와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켜가는 중에 때로는 세상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오거나 부딪히는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쉽게 타협하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아, 이런 세상에서 진리를 지키는 건 좀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자기의 합리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정도는 조금 타협을 해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셨다고 대중교통을 타고 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거는 잘못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키나 우리가 가장 적절하게 말씀을 대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도 우리가 조금만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아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유다인이라는 건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냐? 라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때는 좀 피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타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잘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총리로서 왕의 금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줄 것이 엄연한데도 결코 인간의 생각이나 지혜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세상과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생명을 잃으며 명예와 권세를 잃고 망한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절개를 굳게 지켰던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게 정도를 갈 뿐이었지요. 이 얼마나 담대한 모습입니까? 또한 나라와 왕을 위해 그토록 좋은 일을 하고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다니엘은 왕에 대해 조금도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선을 더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운해하는 마음은 선이 아니죠. 충분히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그래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모함한 무리들을 향해서도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바라는 사람들에 대하여 조금도 대항치 않았고
다만 하나님의 뜻에만 맡기는 선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해롭게 하고 내가 그들을 처단하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섬길 뿐이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선을 쫓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어련히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전폭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구차히 살 길을 찾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모함하고 죽이려는 이들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 놓고도 얼마나 다른 사람을 탓합니까? 예를 들어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주었는데 그 사람이 부도가 나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되니 내게 큰 피해가 왔지요. 그러자 그를 심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보증을 서지 말라 했고 차라리 주었으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뿐이고 여러분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하니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로 인해 당한 어려움은 상대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상대를 미워하고 탓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보증 서지 말라고 한 것을 서놓고 이제 와서는 돈을 갚지 못한다고 상대를 원망합니까? 이는 오늘 본문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서운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다니엘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모함하는 무리들의 관계로 이제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결국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간 왕의 사랑을 넘치게 받았고 왕다움과는 막강한 권세를 누렸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지요. 이 일로 인해 다니엘을 총애하던 왕은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악한 이들은 어찌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이 쳐놓은 덫에 다니엘이 그대로 순순히 들어가서 잡혀버렸습니다. 왕은 하루 종일 고민했지만 결국 법령을 반포했으니 그대로 지키라고 이들이 계속 압박 아닌 압박을 가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총애하고 사랑했던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자 그러면 당연히 죽음이죠. 그러니 그렇게 이 일들을 꾸몄던 이들은 우리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한 자리에 모여서 술판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한 대로 야 다니엘이 총명한 줄 알았는데 아닌데 얼마나 많이 이제 서로 오가는 술잔에서 많은 말들을 만들어냈겠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왕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총애하고 또 귀히 여겼던 왕이었기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후 밤이 맞도록 금식하며 춤과 노래 기약을 그치고 잠도 자지 못한 채 다니엘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튿날 새벽이 되자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이미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이 득슬거리는 사자굴에 던져졌으니 꼼짝없이 사자밥이 되었을 터인데 왕은 혹여라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구원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자굴로 달려간 것입니다.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는지를 느낄 수 있죠. 자, 또한 다니엘이 평상시에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왕이 볼 때도 아 그래 너가 믿는 사신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거야 라고 기대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하는 왕의 모습을 보니 이거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또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역사에도 지금 이 지나간 왕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라에 큰 도움이 주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들었던 이 왕은 하나님을 또한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자, 우리도 혹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도 야, 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셨나 봐. 그래, 너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점점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고 반복될 때,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만 그건 마음으로 또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반복되어질 때 또 그들의 삶에 큰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또 청하고요,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고, 너가 믿는 하나님께 나도 가면 안 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결국 믿음을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데, 바로 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기에, 또 다니엘의 신앙을 보았기에 지금 이 새벽에 달려와서 이 굴 앞에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자, 굴 가까이 이른 다리오 왕이 슬피 소리질러 물었습니다. 슬피 소리질른 건 왜예요?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크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냥 죽었을 거야 포기하지는 않고, 사랑하는 다니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들었었기에 그렇게 이 새벽에 와서 말합니다. 소리를 질러 얘기합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랍게도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생생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살아있다는 증거이니 왕으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경이로운 일이었지요. 다니엘은 비록 죽음 앞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죽음도 그를 어찌할 수 없어 비켜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행하는 참 자녀에게는 육으로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신실한 믿음, 신실한 신앙인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아유, 나도 그런 하나님 믿는데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다리오 왕도 사실은 너의 하나님, 그분이 너를 살리셨느냐? 근데 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도 혹시 세상에서 말하지, 만에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은, 참 믿음은 아니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참 믿음, 온전한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예전 영화 같은 데 보면, 또 로마의 그런 역사적인 영화들 보면, 사자, 굶주린 사자를 가둬놓았다가 그러다가 그 맹수를 풀어놓으면 산 사람들 그 앞에서는 꼼짝없이 사자밥이 되어지고 맹수의 밥이 되고 찢깁니다. 찢겨서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 살아난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감동적인, 그 이후에 감동적인 다니엘의 고백은 다음 시간에 전하고요. 자, 그 전에 먼저 다니엘이 왕 앞에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우리가 보통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답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듣고, 이 시간은 잠깐 나라면 어떠했을까? 아니, 보통 사람이었으면, 아니, 선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이런 감정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므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 마음들도 좀 깨달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에서 놓인, 살아난 다니엘은 왕을 향해 무엇이라 말하였을까요?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이제 다음 시간이고, 자, 우리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왕이시여, 나는 왕의 앞에 아무 해를 끼친 적이 없거늘 왕께서는 어찌하여 간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총애하는 신하 저를 이렇게 죽음으로 내몰 수 있으십니까? 아직 그 사자굴에서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럼 사자굴 안에서 지금 왕과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죽음에서 나는 살아났지만, 이 아무리 생각해도 사자굴에서 사자가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해코지 못하고 있어요. 그 밤을 보내면서 내 안에 서운함이 있고,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내 안에 조금의 감정이 있다면, 아니, 왕도 너무하시지. 항상 나한테 그렇게 칭찬하시고 잘한다고 하시고 총애하시더니 이렇게 지금은 내가 죽음에
자리에 이르도록 허락하셨다는 건 좀 너무하시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왕이 나에게 지금 살았냐 죽었냐라고 물을 때 왕이요 저 살아있는데요. 아니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한밤을 생각해봐도 이거는 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제가 나라를 위해 세운 공이 얼마나 컸고 왕을 위해서도 목숨 다해 충성했거늘 아무리 엄한 법령이라고 무고한 신하를 이렇게 사자밥이 되도록 죽도록 놔둘 수 있으십니까? 왕을 모시기 전에도 다른 왕들의 신임과 사랑을 입은 제게 왕께서 이렇게 하심은 결단코 합당치 못하니이다. 보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명백한 것을 이제야 아시겠나이까?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런 뭐 비슷한 고백이 나왔다면 설령 다니엘이 고백한 대로 왕의 앞에 아무 해를 끼친 적이 없고 나라를 위해 지대한 공을 세운 일이 사실이라 해도 왕의 총애를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지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중심을 들어 아무 허물이 없는 자라 인정하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크게 깃들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본 고백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말이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떳떳한 고백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모면하고 또 누군가의 오해가 풀어지면 지금까지 그렇게 내가 느꼈던 여러 가지들을 다 털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때 이런 오해들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아니 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보통 사람들 그러죠. 꼭 누구에게 저 사람이 악했어, 저 사람은 너무했어 라고 하지 않더라도 나에 대해서라도 내가 당한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좀 평안해지면 이거는 오해였고 저건 그렇고 그건 아니잖아 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 우리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무죄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제가 앞서 예를 들어드린 조금의 감정이 있으면 자기의 무죄함을 왕에게 이렇게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말 속에 상당한 가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을 견뎌내고 건진받아 왕을 대면했으니 위로받기에 마땅한 입장임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마음에 악이 없는 사람은 죽음 앞에 놓이거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없는 악이 나올 리는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선한 사람은 설령 자기 윗사람의 실수로 자기가 커다란 해를 당할 뻔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해도 대놓고 윗사람을 민망케 하는 말은 결코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윗사람의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대신 표현하거나 화제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윗사람이 조금도 민망치 않게 해드리려 하지요. 안 그래도 윗사람의 입장에서는 미안하고 무안하여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랫사람이 자기의 무죄함을 강하게 어필함으로 상대적으로 윗사람의 실수를 드러내는 것은 사실 매우 악한 마음이지요. 내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윗사람에게 누를 끼치거나 윗사람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면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꼭 윗사람에게만 이런 선을 쫓아야 할까요? 아니지요. 동료나 아랫사람에게도 이런 배려를 해야 합니다. 나의 잘못 없음을 주장하다가 은근히 상대의 잘못을 드러내거나 그런 경우들 사실 있습니다. 어떤 것들에 아,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라고 말하려고 하면 나를 모함한 사람들을 밝혀야 되니까 아예 그냥 시간이 해결하겠지 아니면 오해가 풀어지겠지 오해가 시간이 지나면서 풀어지겠지 하고 넘어가는 일들도 있게 되죠. 아, 그러면 상대방은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냥 오해하지 않고 서로 편하고 좋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에 선이 있으면 나를 변호하고 얘기하다가 누군가가 어렵고 괴롭고 나쁘게 생각되는 게 싫지 않겠습니까? 나를 변호하는데
내가 모함당한 걸 얘기하면 모함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게 되잖아요.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선이 쌓이면 쌓이면 쌓일수록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 그거는 조금 너무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답답하고 힘든 삶이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그건 내 안에 더 선을 쌓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래서 나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괴로움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니까요. 그러니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하죠. 아유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람들이 질타한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일부러 그럴 것은 아니죠. 누구한테 피해를 끼쳐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내가 잘못한 거고 잘못 없이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풀고 해결하다가 도리어 누군가를 끌어들이고 또 말에 실수가 되고 하는 일들 또 그것이 또 내 변명을 하는 것 같은 구차한 일들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나 그런 믿음과 신뢰를 선을 쌓아가면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선을 쫓는 것 그렇지 못한 것이 싫습니다. 근데 세상이나 사람들은 참 많이 그렇죠. 누구를 같이 험담하기를 원하고 이런 일들을 같이 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화하고 함께하면 악한 말들이 나오니까 그게 싫은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이다라고 칭찬받을 수 없는데 그런데 유괴 사람들끼리 만약 교회 안에서 비질리가 많은 유괴 사람들끼리 친해보세요. 그러면 누구를 험담하고 판단하고 수근수근하는 게 즐겁죠? 근데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진리를 쫓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대화가 싫어요. 그러면 함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아 유독 저런다고 라고 또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 내가 저 사람들한테 판단받기 싫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나를 보호하고 지킨다고 상대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 이러한 것도 내 마음에 꺼림직한 더 선을 쫓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내가 잘한 것을 말하다가 상대의 잘못한 것을 들추거나 민망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윗사람에게 아 제가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열매 내고 이렇게 했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전에 그런 상황을 정말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보다 더 머리급에 다른 일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고를 받는 분 말고 말하는 분보다는 좀 머리급에 있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열매를 못 내서 되게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열매를 냈고요. 이렇게 해서 하고 자기가 잘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열매를 말하고 그리고 윗사람이 그것을 묻고자 하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냥 유독 내가 칭찬받으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니까 상대적으로 저분은요 너무 민망해가지고 누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너무 민망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말하고 있는 본인은 전혀 몰라요. 의식을 못해요. 아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저분이 지금 되게 민망해지는구나 되게 죄송해하고 있구나 라는 걸 몰라요. 제가 듣고 있는 제가 도리어 민망한 거예요. 아니 그냥 따로 있을 때 말씀을 하시든가 좋은 일이니까 보고하고 싶어서 하신다면 좀 따로의 말씀을 하시든가 하면 좋겠는데 따로는 저분이 참 민망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빨리 대화를 끊으려고 하는데도 계속 자기 이게 바로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나는 주 안에서 열매 냈다고 보고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입니까? 상대를 배려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내 유익을 구하고 나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 이런 것들 또 내가 말함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들추고 있는데 나는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요 라고 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선의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화평이 깨지고 상대에게 미움을 사는 일도 생깁니다. 하지만 일부러 상대의 잘못을 들춘 것이 아니니 잘못을 깨닫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는 그 마음에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상대가 민망히 여길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이 없는 것이지요. 더더욱 다니엘의 상황은 단순한 윗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에 대한 일입니다. 이때 자기의 공력과 충성됨을 강조하여 은근히 왕의 잘못을 드러낸다면 더욱 악한 일이 되죠. 게다가 다리오 왕은 결코 마음이 악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의 왕이었지만 포로라 할지라도 인재를 등용하는 데 차별을 두지 않은 것을 볼 때 그만큼 그릇이 크고 선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허락한 것도 비록 간신들의 모함에 넘어간 일이긴 하지만 왕의 인장을 찍은 규례이니 왕으로서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었지요. 다니엘은 그 마음에 조금의 서운함도 어떤 악도 없기에 이런 왕의 형편도 다 이해하며 왕을 조금도 민망하게 하지 않는 선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은 왕에게 무어라 고백하였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내일 주일 저녁 예배 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어떠한지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어려움과 불이익의 상황에서도 현실이나 사람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다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변함없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이나 지혜를 동원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선만 쫓았습니다. 또한 나라와 왕을 위해 충성했지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왕에 대해 조금도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모함한 무리들을 욕하거나 원망하지도 그들의 악행을 들추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악을 바라는 사람들에 대하여 조금도 대항치 않았지요.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떠하셨나요? 말씀을 통해 발견된 내 모습이 있으셨습니까?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하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나도 은근히 나랑 친한 사람들에게 내 형편을 하소연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말하게 되면 듣는 사람은요, 나를 내 편이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도리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미워하게 만들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나쁜 마음입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그 사람한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내 하소연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선으로 답을 해보세요. 아이 그래도 이해하셔야죠. 그러면요 미워 같이 그 사람까지 서운해진다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삶들에 있었던 다니엘에 비하여서는 너무 미치지 못한 모습, 선도 아니요 내 안에 싸우고 다투고 변론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였고 수근수근하였던 이런 악의 모습은 잊지 않았는지 찾아내셨다면 이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그럴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심과 같이 여러분의 문제와 괴로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또한 다니엘을 높이시고 영광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을 세우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을 사모하고 변화되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 속에 내 모습이 보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 속에 예배한 것이지요. 자, 그렇게 내 모습을 발견한 이러한 것들 찾으셨다면 이제 우리 회개하며 돌이킵시다. 이 선이 너무 어려워요, 무거워요 하지 마시고 아버지 저도 이런 선 사모하는 아름다운 마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막연한 선이 아니라 내 삶에 대입하여 이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더 선과 사랑으로 이르길 원합니다. 여전히 서운해하지는 않은가, 여전히 저 사람은 악하다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같이 대항하려 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일부러 남에게 해를 끼친 건 아니지만 나를 보호하느냐고 그 사람이 해를 당한 건 아니 나 어쩔 수 없었지 라고 하는 작은 선인가, 얕은 선인가, 더 깊은 선에 들어가면 내가 해를 조금 받는다 할지라도 상대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이런 지극한 선,
그런 마음 담기 원합니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찬양합니다. 찬송가 141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님의 이러한 깊은 선과 사랑과 내 모습을 돌아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죄인된 내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했던 이러한 내 모습, 그러한 나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 그러나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내 악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셨고, 죄인과 같이 그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사랑에 이제 보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선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나 십자가 나 십자가 무겁다 힘들다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 가운데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어렵다 타협하였는지요? 늘어도 도와주옵소서. 경계하는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심을 믿는다 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을 안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짝하고 내 믿음 신앙을 지키지 못하며 힘들어했던 이러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되겠다고 한계를 그어놓았습니까? 아버지, 지극한 성과 사랑이 미치지 못한 내 모습, 이제 변화되길 원합니다. 선을 좇지 못한 내 모습이 바로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지만 왜 내게 다가오는 현실 속의 어려움과 너무나 쉽게도 타협하는지요. 천국으로 가는 길을 내가 알지요 함께 찬양하며 이제 다니엘 같은 굳건한 믿음,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온전한 신앙 나도 이루길 원합니다. 그러지 못했던 모습을 타협했고 변개했고 힘들어했던 나의 믿음 신앙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내가 알지요 내가 알지요 말씀 따라 사는 길을 말씀 따라 이 길이 좁아도 이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도 생명길이기에 영생길이기에 따라갑니다. 하지만 억지로 힘들게 가는 것과 기쁨으로 감사로 가는 것은 결국 영원한 처소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천국의 구분을 압니다. 더 많은 상급이 있음도 압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악 가운데 거하고 세상 가운데 거해야겠습니까? 먹고 입고 누리는 것에 내 마음을 두어야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속상해하고 서운해하는 악을 가지고 어찌 아버지 계신 그곳에 가겠습니까? 이제 변화됩시다. 주님 계신 그곳까지 힘차게 뜨겁게 달려갑시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열두 진주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천국 예루살렘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그 길도 황금길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세요. 그리하면 어떤 어려움에도 지지 않으며 넉넉히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맨날 죽어져야 되나 나는 바보인가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화되어 주님 닮은 내가 되리라. 기쁨으로 달려갑시다. 주여 너무나 많은 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참자녀는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악을 행하며 여전히 미워하고 다투며 서운해하는 마음으로 괴로움을 겪습니까? 이러한 내 안의 악 때문에 이 좁은 길이 더 힘들고 어려워진 것이지 우리가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의 형상을 닮고 선을 쫓아간다면 아무리 좁은 길도 좁다 여기지 아니하며 행복과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괴롭힙니까?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바로 내 안에 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조금 손해보면 되는데 희생해 주면 되는데 왜 그게 그렇게 싫었는지 그로 인하여 아기를 품었고 나를 보호한다 하였지만 상대가 괴로움을 당하게 하였고 또한 상대의 모습을 들추려 하였고 상대를 비난하며 흠을 잡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것은 나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악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다니엘이란 조금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 하고 모함하려 하는 그러한 신하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악을 들추려 하지 않았고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았고 그러니 어떠한 부딪힘도 없었기에 아버지 악한 이들이 다니엘을 보아도 고소할 틈이 없었다 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며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이 싫고 미운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화평할 수 있을까? 더 내가 낮아지고 섬겨주면 내가 더 희생하면 상대방이 더 선으로 나올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양보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있어서 불편하고 싫고 밉고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는 이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살아났음에도 왕에게 어떠한 불평도 원망도 서운함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비춰본다면 조금이라도 서운할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었느라고 나의 무죄함을 주장할 것도 같은데 그런데 다니엘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내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나라를 위해 어떻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충성하였습니까? 이렇게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선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는 어떠하였는지요? 누가 나를 모함하고 힘들게 하며 어렵게 하며 또한 나를 괴롭게 한다 할 때에 내 마음은 어떠하였는지요? 나를 내 형편을 말하고 싶고 나를 변호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그러하면 속 시원할 것 같고 그러지 않고 누가 나를 오해하고 나를 모르면 답답하여서 힘들고 지친 모습들 아버지가 아시면 좋고 아버지가 기억하시면 가장 합당하게 이루시는데 그렇다여 악한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변화되기를 기다려주고 내가 더 참아주고 그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한들 더 많은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구원할 수 있다면 그러한 선을 쫓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서운함을 미움을 다툼을 부딪히는 마음을 내 편에서 변호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도 아버지를 의뢰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다 아시는데 내 형편을 아버지가 아시는데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말한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구차할 뿐이요 또 내가 악한 말을 낼 뿐이고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논할 뿐이니 그것이 싫어 이런 선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리하지 못하였고 내 입술에는 악한 말들 시시비비하는 말들 옳다 그러다 변론한 말들 내 입장과 내 형편을 말하고자 했던 것들 그로 인해 다툼이 더 불거졌던 것들 이러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런 시간들과 이러한 지난 모든 날들을 발견하여 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은 조금도 서운함이 없었으니 왕이기나 또한 신하들이나 어떠한 아버지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는 것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난 어떠하였는지요? 누가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왜 나는 그렇게 더 사랑받지 못할까 하며 서운하기도 하였고 저 사람에게 이런 잘못된 것이 있는데 하고 또 해를 끼쳤던 이러한 모습들도 발견하여 버리고자 하옵나니 이 시간 은혜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악한 마음과 생각과 행함들 있었던 것이 떠오르게 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큰 악이요 아버지의 주님의 마음과는 반대이며 어둠에 속한 것을 알아 이로 인하여 우리 안에 문제가 떠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의 화평이 깨어지고 있음을 불허하고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선이 무겁고 힘들고 손해보는 길이 아니라 선을 쫓아 나아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요 선을 쫓아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아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며 어떠한 어려움도 피해갈 수 있는 복된 사랑임을 그것이 바로 이 선한 길임을
진리를 깨닫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런 지극한 선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얼마나 지켜가셨습니까? 다니엘같이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믿음과 신뢰와 신앙과 열심과 충성이 식어진다면, 충만했다가 식어졌다가 이렇게 변개한다면 어찌 다니엘과 같은 은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응답과 치료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나의 신앙과 믿음 없었음을 주 한번 부르시고 회개하며 이젠 더 큰 믿음, 온전한 믿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충만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열심으로 뜨겁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오고 내게 문제가 떠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그러면 또 충만함을 잃습니다. 열심히 식어집니다. 신뢰를 놓쳐버립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또한 내 마음의 믿음과 신뢰가 식어집니다. 이러한 변개함으로 인하여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영적인 믿음 주옵소서. 참 믿음 주옵소서. 어찌 우리가 신뢰한다 안한다 할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우리가 보고 체험하였고 하나님의 은총과 그 권능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우리가 무엇을 논하겠는지요. 우리는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변화되어지고 성결되어지며 아버지의 말씀을 기준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아버지, 그리할 때 우리에게 크신 은총으로 축복을 함께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안 주셨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였던 모습, 다니엘과 같이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도 아닌데도 왜 이렇게 변개하는지요.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먹은 바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충만했다가 식어졌다 합니다. 우리가 8월 초에는 학예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은혜로 충만하였습니다. 두 달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때에 그 은혜가 변함없는지요, 아니면 그 은혜를 또한 놓쳐버렸는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변개하겠는지요. 이런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변개하지 않는 참믿음, 온전한 믿음 갖게 하시고 행할 바를 행하며 지킬 바를 지켜나갈 때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끊임이 없사오니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또한 축복과 그 권능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목자의 공간 안에 항상 평안케 하시옵나니, 이렇게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어느 저 사람은 치료받고 응답받고 큰 병도 치료받았는데 왜 나는 그리하지 못했는지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다니엘과 비교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 주시고 또한 아버지 회개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선해질 수 있습니다. 큰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은사집회만 기도한다고 될 수 없고요. 항상 깨어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지극한 선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가 아니라요, 하면 됩니다. 여러분 또 변화되고 변화되고 변화되면 선으로 지극하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 부으신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의 직성, 독성, 악성, 질병, 균들 태우시고 이 시간 다짐하고 결단한 거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옵소서. 성령 찬양하신 후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으신에 하나
성령의 역사, 불같은 성령의 역사, 마지막 때 이뤄가시네. 불같은 성령의 역사, 불같은 성령의 역사, 아버지 크신 불길 같은 성령력, 불길 같은 성령력, 이 영광도 여쭤서 성령이 너희 맞아 내 영혼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어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난 우리에 우리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믿고 가꾸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여기 와서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성령의 불로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변화될 수 없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나 성령의 힘과 능력이 오심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성결될 수 있으며 행할 수 있사오니 이 시간도 기도의 능력 은혜 감동 충만함으로 또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성결될 수 있는 성결의 능력으로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대회 곳곳에서 함께 아버지 예배하며 은사 집회 동참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성령의 불로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으로 만나리워 주옵소서. 모든 심령에 성령의 불로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으로 나리워 주옵소서. 아버지의 시간 기도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불같은 기도의 능력도 하시사 쉬지 않고 불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과 축복으로만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앞에 합한 영의 기도를 올려서 응답과 치료 축복을 받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성령의 불로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성 독성 악성을 태워주옵소서. 마음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변개함을 태워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악한 생각들과 판단과 정죄 수근수근함과 미워하고 다투며 변론하였던 이러한 아버지 모든 죄악들 버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만 함께하옵소서. 이해하고 섬기며 낮아지고 희생하는 것 베풀고 주는 것 상대를 위하는 것 아버지 이러한 사랑이 선이 우리 마음에 흠모되어지고 사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가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것이요 아버지 형상을 닮아 아버지 계신 그 아름다운 곳에 있는 것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증거이옵나니 주여 우리 안에 선으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으로만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할 때마다 힘들다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도 중심 다해 부르시는 불같은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으로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복된 성진들 될 수 있도록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으로 만나리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로 불로 감동 감화 충만을 받을지어다. 기도의 능력 주옵소서. 변화의 능력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를 첫째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내게 노아레스 나라바르바 이렇게 누워레스 나라바라 반널레슨으로 어둠들아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어둠들아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판단 정죄 의심들아 다 물러가며 떠나가며 아버지 성령의 감동감아 충만함으로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감동감아 충만함으로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누워레스 나라바라바 레슨으로 바라바 이렇게 누울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불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며 이 시간도 치료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목재의 권능으로 두루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아버지 질병균들 환부 위에 친히 안수하시사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깨끗해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마음껏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들 하나님의 참 자녀의 증거들로 마음껏 간증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와 능력으로만 함께 하시고 성령의 불세례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시며 치료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더 진리를 선을 쫓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길이 이 믿음의 길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광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믿어지는 복된 성도들 더 큰 믿음의 믿음으로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놓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전 세계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GCN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시고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다니엘의 믿음과 선을 우리 모두도 흠모하며 온전히 이루어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치료하시고 응답하시며 영광으로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전지에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과 조직 세포 등 아픈 것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불로 태워 주옵소서. 깨끗해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재창조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단 모든 질병균 연약한 마음 물러가라. 모든 불치 난치병과 풍토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암샘 아버지의 시간도 친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마다 질병균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암세포를 비롯한 모든 몸의 염증과 또한 종양 결석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며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신종 변종 질병과 각종 유행성 질병 전염병도 다 물러갈지어다. 코로나를 비롯한 어떤 전염병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시며 코로나 후유증이 있습니까 백신 후유증이 있습니까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몸의 염증도 아버지 통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몸의 모든 통증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을 받을지어다. 통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시며 또한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고 후유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온몸도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에 중독된 것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연약한 몸마다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온몸에 친히 연약한 군 연약한 부위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질지어다. 아버지 뇌에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옵시고 모든 운동장애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권능으로 재창조의 권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마음이 된 것도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일어나 걷고 뛰게 하여 주옵소서. 선천적 훈천적 장애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아버지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또한 근본의 빛으로 둘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눈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들리지 않는 귀 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눈도 좋아지고 밝아지고 또한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농아도 말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옵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시며 노화되고 퇴화된 것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재창조의 권능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노화된 것들도 또한 아버지 퇴화된 것들도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며 깨끗케 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회춘의 축복도 주옵소서.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은 죽은 자도 살리시옵나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균들과 연약한 것들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정신질환을 비롯한 모든 어둠도 아버지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막이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다 물러갈지어다.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전 세계에 아버지 우리 함께 모든 동참한 성도들 위에 또한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었습니까? 모든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어둠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천국에 소망 주시고 또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평안함 주옵시며 또한 아버지 모든 정신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정신질환과 문제들도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우울증이 있습니까? 조울증이 있습니까? 공황장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데 이런 것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젠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영육간에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직 친히 안수하시고 강건함 주시고 세임 주옵시며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 우리는 아버지 세상의 의학과 과학과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질서와 상관없이 아버지 또한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회춘하고 또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강건함과 충만함 속에서 더 천국 향해 힘차게 뜨겁게 달려갈 수 있도록 세임 주시고 강건함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더하시고 가정에 복음화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학생들 지어망쳐가 충명함 주시고 세상 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입시생들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남은 시험과 수시나 모든 것들도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시험도 잘 치를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남은 시간도 지켜 보호해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가정을 떠 사업터를 지켜주옵소서. 어떤 사고 위험 없게 하여 주옵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고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는 축복 주옵시고 날마다 십일조가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너는 왜 이렇게 뭐든지 잘 되느냐고 하나님의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니까 그렇게 강건하다고 도리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강건함 주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작정 다니엘 철야 기간 중에 기도했던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마음의 소원들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축복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모든 가정에 평안 주옵소서. 화목한 가정 화평한 가정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화 이룰 수 있는 은혜의 능력 주옵시며 지하문체가 충명 주셔서 세상에도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아버지 아쉬옵나니 일일이 축복하시고 신속히 축복하시며 또한 아버지 많은 응답의 간증들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 깨어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은사집회 환자 접수한 병명 아버지 부를 때에 친히 안수하시고 또한 그 질병마다 연약한 것마다 성령의 불로 목자의 권능으로 빛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태워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각종 암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간암, 담도암, 췌장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직장암, 방광암, 난소암, 유방암, 폐암, 갑상선암, 편도암, 림프암, 안면피부암, 넓적다리암, 전이성암, 항암 후유증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한 아들자다. 암세포들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전염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어떤 후유증도 없도록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중추신경질환에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두통, 어지럼증, 파킨슨 시병, 파킨슨 치매, 뇌경색, 뇌경색 후유증, 뇌출혈 후유증, 뇌혈관 기형, 무아무아병, 반신마비, 편마비, 사지마비, 안면마비, 3차 신경통, 언어장애, 보행장애, 아버지 이 시간도 친히 성령의 불로 목
어제 권능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통증아 다 사라질지어다. 마비된 것도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중추신경질환들도 깨끗게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양눈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실명된 눈도 아버지여 보이는 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임하라 빛을 임하라. 보이는 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거 성령의 불로불로 태워주시고 재창대권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보이는 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력저하된 것도 아버지 잘 보이는 되게 하시고 근시 난시 노안 녹내장 백내장 망막병증 황반병성 포도각막염 비문증 익상병 안구건조증 안구함몰 눈건조 눈떨림 눈통증 아버지 양눈에 친히 안수하시고 성령의 불로불로 태우시며 눈질환도 깨끗히 하시고 시력저하된 것들과 그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되게 하시고 밝은 눈 잘 보이는 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창조의 권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양눈도 잘 보이는 눈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비인후과 질환에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청력장애된 것 청력저하도 잘 듣는 귀 되게 하옵소서. 양귀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재창조의 권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난청, 이명, 중이염, 비염, 축농증, 코용종, 목염증, 아데노인, 비후 친히 안수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고지혈증, 고혈압, 부정맥, 빈맥, 심근경색, 심장비대, 아드레날린 과다증, 재생불량성 빈혈 아버지 친히 안수하시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불로 태우시고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감기, 천식, 기관지염, 폐렴, 폐결절, 결핵 후유증 성령이 불로불로 태워주옵소서. 복통 소화불량 소화기능 장애 변비 역류성 식도염 위염 위궤양 장상피화생 장염 크론시병 선천성 거대 결장 비형 간염 C형 간염 간경화 담낭 담석 담낭 용종 췌장염 친히 안수하여 주 소화기 질환 외에도 친히 안수하시고 성령의 불로불로 태우시고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불로 태워주옵소서. 산부인과 질환으로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몸의 모든 아버지 근종 난종 혹들 성령의 불로불로 태워주옵소서. 난소혹 난소 낭종 자궁 근종 자궁 내막증 자궁 탈증 자궁 경부 염증 갱년기 증후군 불임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잉태의 축복 주옵소서. 불임도 잉태의 축복 주옵소서. 비뇨기과 질환에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비뇨 요실금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잠복 고환 방광염 방광결석 신장결석 신장질환 신장기능저하 신장투석 아버지 투석하지 않도록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불로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로불로 태워주옵소서. 아버지 회복하게 하시고 정상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피부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좋은 피부 되게 없어서 피부 가려움증 옴 무종 습진 건선 햇빛 알러지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백반증 탈모 친히 안수하시고 성령의 불로불로 태우시며 강건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정형외과 질환에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고관절염 골반 틀어진 거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리 통증 다리 무거움 다리 저림 다리 혈액 순환 장애 무릎 관절염 무릎 연골 재생 반월상 연골 파열 발목 염좌 발목 통증 발등 통증 발가락 저림 무지외반증 족적 근막염 평발 전신 섬유 근막통 목 통증 일자목 거북목 목 디스크 50견 어깨 통증 어깨 석회성 건염 어깨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상완골 골절 팔 통증 테니스 엘보 손목 골절 손목 터널 증후군 손 저림 손 떨림 손가락 골절 방아쇠 수지 듀피 트렌 구축 척추 측만증 척추 불안증 척추 골절 천골 골절 허리 디스크 허리 협착증 허리 굽음 늑골 골절 골 결핵 아버지의 온몸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뼈마디 신경 조직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퇴화되고 노화된 것 재생되게 하시고 정상으로 이르게 하시고 몸의 모든 통증 또한 아버지 틀어진 것이나 어떠한 것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틀어진 골반이나 척추나 모든 몸도 바른 자세 되게 하시고 목도 어깨도 팔 다리도 아버지 통증 없게 하시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과 질환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들아 다 물러가면 떠나갈지어다. 불안장애 건강장애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불면증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 미사일 공포 아버지 모든 불안들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해외 곳곳에서는 또한 테러도 있고 전쟁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떤 불안감도 없게 하시고 공포도 없게 하시고 항상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더
일터 교회를 항상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전쟁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우크라이나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항상 이렇게 예배하고 또 지킴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오나 모든 성도들 평안케 하시고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안정하게 하시고 마음에도 아버지 주시는 참된 천국의 소망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치과 질환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부정교합, 풍치, 치주염, 치아통증, 민감성 치아, 루게릭 치아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정상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타 질환 이외에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감염 후유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혹, 갑상선 낭종, 당뇨, 당뇨합병증, 골다공증, 체중 증가, 면역 저하, 정상으로 면역성도 뛰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기력증, 안면 홍조, 유방섬유 선종, 유방석회, 유방혹, 복부 탈장, 탈장, 치질, 변실금, 하지 정맥류, 포엠스 증후군, 연탄가스 중독, 술, 아버지 연탄가스 중독된 거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세포 조직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연탄가스 중독된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술 담배도 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친히 안수하시고 아버지 모든 질병들 연약함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된받고 깨끗하고 온전을 받을지어다. 온몸에 통증이라 다 물러가며 온몸의 모든 염증을 비롯하여서 혹이나 몸속의 모든 질병 균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어떤 불진한 질병이라도 아버지께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니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퇴화되고 노화된 것들 부러지고 파스러진 것이라 할지라도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몸도 강건하게 하시고 생기로 충만케 하옵소서. 몸에 힘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온몸에 힘 주시고 넘어지고 다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더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노화된 것들도 퇴화된 것도 정상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회춘의 축복을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병들고 아플 필요가 없고 연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영육간에 강건해야겠고 또한 영육간에 축복받아 영광 돌려야겠습니다. 마음의 손들 기도와 관계 응답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잘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다니엘의 선과 믿음 우리도 흠마 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선이 부족할 때는 이것은 너무나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으나 이제는 우리가 듣고 보았던 이런 선을 우리도 이룰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입하여서 이젠 더 아름다운 지극한 선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은총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사모함으로 이젠 열심히 뜨겁게 침노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특별히 전 세계 만민의 모든 지역력에 지켜주옵시고 또한 어떠한 어려움들 또한 세상에는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정치나 사회와 환경 속에 있는 어떤 어려움으로부터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해받음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핍박도 떠나가며 삭감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또한 믿음을 지켜서 이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가는 이들마다 영혼이 살리면 범사되고 강건한 축복으로만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한 모든 전세계 모든 만민의 성도들과 지시엔 시청자들 위에도 동일한 치료와 응답과 축복으로만 함께하시며 영광을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사집회를 통해 치료하시고 응답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진액을 다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직무대행님께 감사드립니다. 직무대행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은사집회 시 치료받은 간증 실시간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서울전화 0218-7300번으로 전화 주셔서 실시간으로 간증 접수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실시간 간증이 들어오기 전에 지난 8월 초에 있었던 은사집회 시 치료받았던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5세 인도 비하르주에 사시는 프리안카 자매님이신데요. 관절염을 치료받으셨네요. 저는 2008년부터 왼손 손가락에 통증이 시작되었고 그 후 팔꿈치와 무릎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이 통증이 점차 몸 전체로 퍼져서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인도의 수도인 델리로 갔었습니다.
많은 치료를 받아도 보았는데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도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담당 의사는 관절염이라고 하셨습니다. 2023 만민학예 수련회 시 응사집회에 참석한 후 통증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당회장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은 이후 15년 동안 고통받았던 관절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간증은 5년 전부터 귀에서 신물이 나왔는데 이것도 멈췄고 귀의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023 만민학예 수련회 시 치료를 받았는데 또 저의 전화기가 그러니까 수련회 시에 치료를 받았는데 본인의 전화기가 고장이 나서 간증을 보내드리지 못하고 이제야 간증을 보내오셨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인도 45세 비아르 성도님이신데요. 인도 비아르 소마니티 성도님이시고 45세십니다. 발작 증세를 치료받았습니다. 저는 뇌신경이 막혀 매일 한두 차례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한두 차례씩 발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발작이 일어날 때는 눈과 머리에 심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2023 만민학예 수련의 은사집회를 GCN TV 힌디를 통해 참석하여 직무대행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은 후 발작이 멈췄습니다. 일주일 정도 제 자신을 관찰해 본 결과 발작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지금은 전혀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치료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귀한 말씀과 기도로 영혼들을 인도해 주시는 직무대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간증 올려주셨습니다. 루이스 성도 스페인 성도님이신데요. 무릎 수술 후유증을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콜롬비아 만민교회 장정현 목사님께서 간증을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과거 수술한 무릎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근 수술 후유증을 겪었는데요. 무릎에 통증이 있어 걷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번 2023 만민학예 수련회 시 직무대행님의 기도를 받았고 이후 무릎 통증이 온전히 사라져 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무릎을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에 통증이 계속 있어서 또 문제가 있어서 심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셨는데 2023 만민학예 수련회 시 직무대행님께 인도하신 은사집회 때 기도를 받으시고 완전히 치료되어지고 무릎 통증이 다 사라졌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라게시 성도 35세 인도 중부 그다라트에서 사시는 분인데요. 두통과 가슴 통증을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인도 관리하시는 우리 김상희 목사님께서 간증 접수해 주셨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두통과 가슴 통증이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이 심장 기능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고 대학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매일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3 만민학예 수련회를 참석한 후에는 두통과 가슴 통증이 완화되었고 이제는 약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제가 운영하는 사업터에서 축복을 받았는데요. 이전에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수련회 이후 필요한 근로자가 잘 구해져서 사업터에도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사로주 성도 27세 인도 성도님이신데요. 심계항진. 이 심계항진이라는 것은 심장 두근거리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인 심계항진을 심하게 겪고 있었습니다. 심한 일상을 하는 중에도 심장 박동이 강하게 느껴져 머리가 어지러웠고 불쾌한 기분이 지속되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023 만민학예 수련회에 참석 후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66세 14교구 윤용호 권사님이십니다. 다리 연골 수술 후유증 및 이명치료 간증이신데요. 저는 이명으로 인해 어지러움증이 있어서 길에서 넘어지면서 다리 연골이 파열되어 2022년 7월 27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통증으로 인하여 오래 서 있거나 걷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2023년 7월 27일 다리에 박아놓은 수술할 때 이제 심어놓았던 쇠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그 다음 날인 29일에 퇴원을 하였습니다. 다다음 날인 29일 퇴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수술 부위가 화끈거리며 부어르기 시작했고 계속하여 열이 났습니다. 얼음팩으로 진정을 시키기도 하였으나 차도는 없었습니다. 만민학예수련회가 7월 31일 이틀 후에 있었죠. 증세만 확인하고 이제 병원에 다시 가서 검진을 받고서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수술한 부에 물이 차 있다고 하시면서 이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수련회에 참석하여 치료받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첫날 저녁 집회 시 직무대행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기도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명감당하지 못한 것들이 떠올라 통회자복하였습니다. 이어 대행님께서 인도하신 은퇴 집회 시 기도해 주실 때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앞으로 나아가 원장인 손수건 기도를 받은 후에는 이명이 사라지고 아까 처음에 이명 때문에 어지러워서 넘어져가지고 다리에 수술을 받았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명이 사라지고 다리 통증이 사라진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치료받은 것을 확신한 저는 수련회를 마친 바로 다음 날인 8월 3일 병원에 가서 검진하였는데 이명도 사라지고 연골 수술 후유증도 깨끗하게 치료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며 기도해 주신 직무대행님과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간증 올려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최병숙 명예권사님 73세 육교구신데요. 저체온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50년간 저체온증으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너무 추워서 핫팩을 끌어안고 살아야 했고 내복을 입고 생활해야 될 정도였지요. 이 뜨거운 여름에도 핫팩을 끌어안고 사시고 또 내복을 입어야 할 정도로 참 힘드신 생활을 하셨네요. 또 수박이나 복숭아, 참외 등 시원한 과일을 먹을 때는 전자레인지에 데우거나 뜨거운 물에 담근 후에 먹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수박이나 참외나 복숭아는 시원한 맛으로 먹어야 굉장히 맛있죠. 그리고 또 당도도 더 높고. 그런데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아니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과일을 먹으면 과연 이 과일 맛이 얼마나 날까 싶습니다. 그러나 또 드셔야 되니까 드셨겠죠. 수련회 은사집회 때마다 병명을 놓고 기도받아 왔었는데 이번 만민학예 수련회 시 꼭 응답받고자 이렇게 사모했다고 합니다. 수련회 숙소에 들어갈 때마다 때까지만 해도 몸이 너무 추워 방 식구들과도 함께하지 못하고 겉돌았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이었지요. 수련회 첫째 날 은사집회와 둘째 날 캠프파이어를 충만하게 마치고 그날 밤 잠을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간밤에 이불도 안 덮고 잤는데도 늘 차갑던 아랫배와 발이 따뜻했고 정상의 몸이 되어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에 데워 먹어야 했던 수박도 시원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체온증을 깨끗이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대행님과 그 특별 이벤트 시간이 있었죠.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가위바위보에서 상도 타고 이번 수련회는 잊지 못할 감동의 수련회였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며 기도해 주신 대행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간증 올려주셨습니다. 저체온증을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이분은 참 영혼 사랑함도 승하시고 또 영혼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본인이 그 영혼을 위해 대신 금식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배웠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의 간증을 보면서 아, 영혼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충성하시는 분이니 이러한 또 축복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강정혜 성도님 67세 중국 이교구시고요. 오른쪽 어깨에 힘줄 끊어짐 치료를 받았습니다.
올해 4월경 힘이 부대끼는 일을 해서인지 갑자기 오른쪽 어깨가 후끈거리고 쑤시고 아파 팔을 올릴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통증이 심해져 밤에는 잠을 못 잘 정도였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 오른쪽 어깨에 힘줄이 끊어져 염증이 생겨 물이 차 있다고 했습니다. 물을 빼는 시술을 했는데 열흘 정도 후에 또 다시 물을 뺐습니다. 다시 재발해서요. 보름에는 또 다시 아팠는데 어깨 부위에 또 차 있는 물이 끈적거려서 이제는 시술도 어렵게 되었다며 힘줄을 잇는 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병원에 의지하지 않아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7월 16일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중국교구에서 원장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 기도회가 있어서 사모함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손수건을 얹으며 기도해 주시다가 제 어깨에 살짝 손을 얹고 지나가셨습니다. 대신 길게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바로 마음을 바꾸어 바로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난 사도행전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어느 순간에 통증이 깨끗이 사라져 있었고 수술을 받지 않고도 또 시술을 받지 않고도 오른쪽 통증의 어깨를 통증도 없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으며 출근하여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치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우리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하고 간증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연이 명예권사님 83세 이교구시고요. 시력회복 고장난 압록밥솥을 단물로 고쳤다고 합니다. 5월 말부터 걸을 때 산물이 눈에 어른하며 어지러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학예순회를 참석하지 못하여 올해는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으로 준비하셨습니다. 7월 작정 단일 절학 기간에는 십자가에도 설교 말씀을 3번 듣고 십자가에도 말씀을 3번 듣고 10일간 아침 금식을 드렸고 무한단물을 뿌렸습니다. 수련회 첫째 날 은사집회 시 직무대행님께서 전체를 위한 환자 기도를 해주셨고 간절히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 후 주변을 살펴보니 눈이 밝아져 화면이 선명하게 잘 보였고 주변의 산물도 뚜렷이 보이고 어지럼증도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눈이 침침하여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했는데 수련회 후에는 누군지 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초 압력밥솥이 고장나서 뜸도 안 들고 김이 빠지지 않아 사용을 못했는데 수련회에 참석한 후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고 이제 우리 권사님이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이 고장난 압력밥솥에 무한단물을 3번을 뿌리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압력밥솥을 사용해 보았는데 그 이후로는 뜸도 잘 들고 밥도 잘 지어졌다고 합니다. 눈에 어지럼증을 치료해 주시고 고장난 압력밥솥도 고쳐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항상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는 원장님과 직무대행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간증 올려주셨습니다. 치료하시고 또 밥솥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구양서 집사님 호주 거주하시고요. 54세시고 목 어깨 통증을 치료받으셨습니다. 저는 목요일 오후 시드니에서 가족이 있는 호주 골드 코스트까지 11시간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과 어깨가 너무 뻐근했습니다. 목요일이라면 어제 그제인가 봐요. 네, 그런데 오늘 직무대행님 환자 기도를 받을 때 순간 무언가 쑥 빠져나간 느낌이 들면서 통증이 다 사라지고 너무나 가벼워져서 제게는 큰 체험이 되었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대행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간증 올려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영혼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충성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런 또 축복을 받으셨네요.
예, 마테오 디아키즈 형제님 콜롬비아 소가모소 만민교회시고요. 성령의 불을 받으셨습니다. 콜롬비아 만민교회 장재규 목사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저는 머리와 양쪽 다리가 추위가 느껴졌고 시려웠습니다. 아까 저체온증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직무대행님의 은사집회에서 기도를 받을 때 머리와 가슴이 뜨거운 불이 마했고 이후로 느껴졌던 이 몸의 추위가 사라졌다고 예, 실시간으로 짧게 간증해 주셨습니다. 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김기남 명예권사님 82세 18교구시고요. 코로나 후유증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예, 저는 지난 8월경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일이 지나고 코로나 후유증으로 지나도 코로나 후유증으로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인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와 황미경 교구장님의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고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7월경 다시 코로나 후유증이 재발하여 지난번처럼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인해 잠을 잘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시금 당회장님 환자를 기도받았고 교구장님의 손수건 기도를 받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민학의 수련회시 지금까지 아무런 통증 없이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절의 신앙을 깨닫게 해주신 치료의신 예, 깨닫게 해주시고 치료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레네 바르가스 여성도님이시고요. 칠레 오소르노에서 간증해 주셨습니다. 콜롬비아 장정희 목사님께 올려주셨고요. 이명을 치료받으셨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이명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사집회 시 직무대행님이 환자 기도를 해 주실 때 예, 이명 증상이 예, 떠나가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 포산 성도님 남 45세 인도 고락푸르에 사시고요. 허리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델리 만민교회 김상희 목사님께서 간증 올려주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허리 통증으로 고생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은사집회에 믿음으로 치료받고자 참석했습니다. 은사집회에 참석한 후 지금 허리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이 허리가 아프셨거나 다리 통증이 있으셨거나 어깨 통증이 있으셨거나 통증이 있으신들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확인해 보셔서 지금도 실시간으로 간증해 주시지만은 이후로도 이제 은사집회가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치료받은 증거가 확실하신 분들은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아프셨던 분들은 아팠던 것들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페루 제시카 로하스트 35세 성도님이시고요. 페루 마사마리 만민교회 성도님이십니다. 두통과 고열, 위통, 설사를 치료받았습니다. 장경규 목사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저는 그동안 두통과 고열, 위통, 설사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사집회에 실시간으로 참여했고 직무대행님의 기도를 받았는데요. 기도받은 후 모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두통과 고열과 위통 그리고 설사. 아유, 수지 맞으셨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레누 여 성도님이시고요. 인도 성도님이십니다. 갑상선 질병으로 인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은사집회에 참석한 후 이 갑상선 질환으로 인해서 심한 통증이 있었는데 그 통증이 사라졌다고 간증 올려주셨습니다. 예, 박란숙 권사님 61세 19교구시고요. 자전거 사고로 갈비 뼈 금이 간 것을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련회 3일 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가슴이 아팠는데 참고 수련회 꽃꽂이 팀으로 선발대 가서 일찍 꽃꽂이를 했지만 통증이 있어서 참고 원장님 기도시 기도받았지만 약간의 통증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다녀와서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갈비뼈 두 군데가 금이 갔습니다. 직장이 청소하는 일이다 보니 마음에 더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더니 그 후 2주간의 통증이 사라지고 다시 병원에 가보니 금이 간 갈비뼈가 부서서 지금은 행복하다고 예, 수련회 이후로 또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김낙숙 12번 집사님
62세 중국 7시고요. 허리 척추, 허리 척추 2번 뼈 골절로 인한 통증 치료 받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일교구 김남숙 집사입니다. 8월 3일 넘어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허리 척추 2번 뼈 골절 진단을 받아 그 이후 입원하고 시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원 후에도 통증은 여전히 심했습니다. 세수를 할 때에도 허리를 구부리지 못하고 한숨을 크게 쉬어도 통증이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은사집회 시 말씀을 듣고 회개 찬양을 하면서 흐느끼며 울 정도로 회개를 많이 하였고 직무대인님께서 환자 기도를 해주실 때 허리에 뜨거운 불이 임하였고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기도를 받고 허리를 움직여 보았더니 구부릴 수도 있고 이제 통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치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랑으로 기도해주신 대인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간증 올려주셨습니다. 치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 간증들이 있지만 예. 네,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무리 해야겠죠. 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찾는 동안에도 또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토요일도 또 주일도 이렇게 확인하셔서 치료받은 것은 꼭 간증으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치료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간증할 때 아버지도 기쁘시고 든든 우리에게도 믿음이 되니 상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꼭 확인하시고 우리 간증하는 거 들어보십니다만은 8월 달에 있던 수련회 치료받았는데 간증 못하셨던 거 또 지금 이제 하시고 우리가 두 달 간격으로 은사집회를 하는데 한 자리에 모여서 한다면 실시간으로 이 자리에 올라와서 간증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성도님들이 모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지만 그 감동이 길게 나열하지 못하니까 또 두 달 전에 치료받은 거 그 어간에 신앙생활하며 치료받은 걸 또 자세히 적으셨던 걸 이렇게 지금 읽어드린 내용들도 있고 또 이 시간에 통증이 사라지고 또 치료받은 일들은 아무래도 또 실시간으로 하시니까 짧게 짧게들 해 올리시죠. 우리 이 재단은 거짓이나 꾸며서 하지 않습니다. 네, 통증 사라졌습니다 하면 그렇게 하고 시간이 있다 하면 이제 어떻게 아프셨는데요. 왜 사고를 당하셨는데 이렇게 묻다 보면 또 긴 내용이 간증이 나오겠죠. 네, 여러분들도 꼭 확인하시고 치료받고 응답받은 부분들 아버지께 또 감사의 간증으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의물 생일 감사의물 여러모로 감사의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건축원금 GCN 방송 선교원금으로 드렸습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더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대로 신문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2023년 9월 은사집회 드렸습니다. 이 밤에 자는 동안에도 치료하시고 또 간증한 분들 더 온전케 하여 주옵시며 이후에도 치료와 응답 축복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은사집회 오늘 치료받은 간증을 접수하는 방법은 교구장 지도교사 또는 교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간증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치료하시고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9월 은사집회 금요철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